시청자 여러분, 오늘은 노르무이센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나가는 안동을 아내하고 함께 나가네요. 볼 일이 많이 좀 밀려 있는 게 있어서 볼 일도 보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진보에서 안동 나가는 34번 국도죠. 이 길을 또 소개도 해드리고요. 지금은 고속도로 때문에 차량 통행이 상당히 뜸하지만은 옛날에는 고속도로 개통되기 전까지는 이 도로가 아주 북새통을 이루었죠. 여름이면 더더욱이. 안동이나 이쪽 쪽에서 영덕으로 가는 길은 유일하게 이것뿐이었으니까요. 이 길도 이제 확장이 지금 되다 보니까 얼마 안 있으면은 추억 속으로 사라질 것 같아서 영상으로나마 남겨놓고 싶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공사가 여기도 한참 진행 중이네요. 그동안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 곳은 진보에서 영덕까지는 소개가 된 것 같은데 진보에서 안동 구간은 오늘 처음인 것 같네요. 가야 이제 아카시아부터 이렇게 피기 시작합니다. 아, 딱 아카시아 맞네요. 어제 오랜만에 가뭄이 심했었는데 비가 내렸거든요. 비가 내리고 난 다음부터 아주 날씨가 아주 청명하고 공기질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. 근데 저것도 우리 그 산에는 많지가 않아. 좀 그거 하면은 키우려고 해도 잘 안 돼. 염소가 저걸 좋아하니까. 염소가 뜯어 뭉그리면은 남아 나는 게 없어. 시청자 여러분, 여러분들 보시기에 화면에 지금 아카시아 꽃들이 흐드러지게 핀 모습이 보이나요? 이야, 진짜 대단합니다. 아카시아가 온 산이 하얗네요. 여기는 진짜 아카시아 나무가 꿀나무로 이루어져 있구만.
수문 쪽이네요. 여기가 안동대학교 국립이죠. 국립 안동대학교 구문요. 모종된 게 아까워서요. 예. 그러게. 그래요. 제가 물어보고 더 심을 때가 있나 어찌 해보고 이제 저녁에 뭐 가도록 할게요. 예. 그러면 제가 못 가면 안 가면 전화 드릴게요.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, 그죠? 예, 예. 들어가세요. 예. 예. 그 아주머니? 하수오가 많아. 하수오가? 그래서 더 심을 때 있으면 비 와서 땅 젖었을 때 더 갖다 심으라 그랬는데 더 심었대 아줌마도 아까워서. 근데 모종은 많이 붙나 보지? 우리가 안 가져가면 딴 데 누가 필요한데 주가 한다고 그래서 가져오지 뭐 그 산에 심으면 되는 거. 그래서 내가 못 가게 되면 전화를 준다 그래서 가자 그게 갔다가 볼일 보고 노래비 하나 서 있나요? 어떻게 돼 있나? 쓰나? 모르지, 여기서. 하나 세워줘야지, 안동에서. 시청자 여러분, 여기 지금 좌측에 택시 서 있는 데가 안동역입니다. 안동역인데 조그마하네요. 안동 사람 다 아닌데 안동 노래를 이렇게 해가지고.
아파트가 오늘 오나? 아, 참, 홈플러스가. 응, 켜져 있잖아. 허공한 것 같아. 아침 시간이야. 아침 시간 되었구나. 아, 날이 이제 요 뚝집을 하네. 오늘 이렇게 신호를 가만히 받고 있다 보니까 10여 년 전에 수도권에 살 때 생각이 나네요, 자꾸. 그때는 지금의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이 살았는데, 지금은 그래도 요 신호등을 이렇게 받고 있다 보니까는 마음이 어딘가 모르게 막 바빠질락 하는 느낌. 이게 병인가요? 안동도 우리 올 때보다는 엄청 커져서 무시가지는 그대로고 외곽은 많이 변했어. 해마다 바뀌는 것 같아, 해마다. 신호가 엄청 헷갈리게 되어있네. 횡단보도 신호등은 파란불. 덥다. 덥네, 이제. 차 안에는 여기는 덥네. 야, 오늘 또 오후에 비가 온다니까. 이제는 목적지에 다 왔네요. 저 비에 의뢰한 것 같은데.